두 점에 대해서 AB의 AXY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아까 그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될것 같아요. 이런 그림에, 자, 이런 선들을 좀 지워주면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해봅시다. 당연히 정사형이 뭐냐 하면, 좀더확 줄일까요, 쌤이? 이렇게 낮아졌죠? 아니, 당연히 정사형 그림자 어디 지겠어? 그치, 이 빨랫줄의 정사형이 이 아래쪽에 지겠죠?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와줍시다. 우리가 공부하니까, 네, 궁금해하던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딱 이거네. 피타고라스 공식을 쓸수 있는 공간에서의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죠? 예, 저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가 3인 게 이게 Z가 높이거든. 좀 높은 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생각하고 높이가 낮은 걸 2, 1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보았어요. 그러면 X 그 A에서 B까지 가는 건 이거고요. 원래 바닥에 떨어진 정사형은 이건데 결국에 그건 이거랑 또 같을 테니까 이게 직사각형이라서 또 같을 테니까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 길이만 한번 구해 봅시다. 피타고라스가 뭔가 나와 줄것 같아요. 3, 2 여기 길이는 1. 여기 빨간색의 길이는요. 3의 제곱, 2의 제곱, 1의 제곱. 뭐 빼기는 좀 미리 내가 커팅을 했어. 9, 4, 1, 루트 14. 그러면 루트 14의 제곱에서 1의 제곱 빼면 루트 13이 되는 거죠. 여긴 2고요. 정사형의 길이 구했네. 잘 구했죠. 코사인 세타도 구하라 그러면 얼마든지 사이값 구해줄 수 있는 분위기. 아유, 구하라고 했네. 그럼 바로 14분의 했죠. 루트 뭐, 14. 14분의 답도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공간이 기백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나는 고개를 자꾸 갸우뚱한다고. 왜 어렵다고 하지? 왜 어렵지? 그래서 쉬운 건 되게 쉽거든. 왜 이런 보편적인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제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공간과 입체를 가지고 자르고 막 최단거리 구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복잡해지면 어려워. 복잡해지면. 지금은 어때? 많이 어려워. 엔간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지금은 안 써도 되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을 주는 선입견,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선입견을 주는 단어는 좀 차후에 그 일이 진짜 일어나면 쓰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꼭 알려줘. 그렇게 다 어려운 건 아니야. 자꾸 이미 이말 듣고서 마음이 막 겁이 나서 책을 펼치면 이게 귀에 더, 눈에 더안 들어온다고. 자, 괜찮았죠? 자, 그리고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XY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과 XY 평면이 이루는 예각. 와, 이게 조금 내가 볼땐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 항상 느끼는 거지만요. 이제 점이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공간 위를 가로지르는 삼각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저 꼭대기에 있는 삼각형을 주목해 주세요. 저 공중에 붕떠 있는 애 있죠? 이거랑 이 평면이 만드는 예각, 각. 그러니까 사이각을 사실은 구하라는 거예요. 이쪽이 둔각이고요. 여기가 예각이죠. 이 각을 도대체 어딜 기준 잡아야 돼? 난감하네. 그렇죠. 바로 그거죠. 이런 난감한 경우에 넓이와 넓이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원래는 뭐 확장하다 보면 쟤네가 바닥에 닿아. 근데 그게 언제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걸 이렇게 확장하던 바닥에 다 닿잖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설명하는 분들 이렇게 확장하던 바닥에 닿겠죠. 어느 날. 이것도 다 내려오다 보면 이게 평면 이제 얘는 가니까 어떻게 할수 없을 것 같고. 아, 헷갈린다. 이게 쫙쫙 확장되는 걸 생각하는 건데요. 아, 나도 상상이 안 가, 잘. 뭐, 천재는 하겠지. 근데 쌤은 그런 거 아니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어. 이 삼각형이
저 ABC로 만든 삼각형 이거야.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그것의 그림자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럼 두 개의 넓이로 어떻게 좀잘 정사형 공식으로 해내길 바래요. 그게 훨 낫습니다. 코사인 예각, 즉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세타를 그 안에서 뽑아내면 예각의 크기를 구한 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입체 공간에서의 넓이를 무슨 수로 구하지? 얘는 된다? 얘는 이제 Z를 다 0으로 만들면. 네, 점을 바닥으로 떨긴 게 지금 보이십니까? Z 좌표가 싹다 0이 되는 거죠. 아하, Z 좌표가 모두 0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넓이는 쉽죠? 그거 2, 1, 4, 4, 2, 4, 다시 한번 2, 1. 그러니까 야구에서 홈런 쳐가지고 2,1 베이스에서 1루로 갔다가 다시 2루로 갔다가 다시 베이스로 돌아오는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걸한번더 써주는 거예요. 열었다 닫는 기분. 그럼 왜 쓰는지 조금 알 거고요. 물론 논리적인 설득은 불가능하고 이걸로 직관적으로 그냥 열었다 닫아주는 기분으로 해라. 이렇게 곱해줍니다. 8, 16, 2 더해주시고 이렇게 곱해줍니다. 4, 8, 8 더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서 여기를 빼주는 거죠. 아무캐나 빼도 돼요. 뭐 위에서 여긴 6이 되고요. 22, 4, 18인가요, 그러면? 10. 이게 오늘 이렇게 바보 같지? 자, 26. 여기 8이고요. 없어지고요. 마이너스이니까 6이 되는데. 마이너스 6. 네. 네. 여기가 3입니다. 네. 쌤 종종 이래요. 다행이다. 내 계산에 못 매다는 사람이 아니라, 쌤은 흐름에 좀못 매다는 사람이에요. 흐름과 이해, 분위기, 아이디어. 아, 그렇지. 너 알긴 내가 지금 내 느낌 알지, 그지? 아하, 이런 거. 계산이 조금 잘안 돼요. 용기를 내서 수학을 하고 있어. 그래서 쌤 같은 사람도 수학을 하는데, 야, 너희도 잘할 수 있어.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됐죠? 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한 거고요. 얘는 어떡하냐니까? 이건 어떡하죠? 이것도 이거 길이 구해가지고 높이 구해서 달려야 되겠죠. 그죠? 점직선의 거리 공식 좀 배웠잖아. 점직선의 거리 공식 좀 구해주고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고 넓이 구해주면 돼요. 이건 이미 필수예제에 있는 거라 뭐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익숙하지만 안 그러면 안 되나? 일단은 마음을 접고요. 이 연습 꼭 하세요.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벡터 좀 하면은 이거 넓이 구하는 거 벡터에서 배워요. 그 고프로덕트라고 해가지고, 그거랑 내적이랑 잘 이용하면 이 넓이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벡터 가서 다시 한번 이 카드를 꺼내가지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 최대한 궁금증을 다른 방법? 있어. 근데 그건 벡터를 써야 돼요. 그래서 공간 도형에 점직선 거리 공식만 쓰도록 하세요, 지금은. 네. 두점 거리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산 보여줄까? 네, 원하면 다 보여줄게, 지금 이거. 아니야, 괜찮아. 예, 네, 좀 지루한 이제 계산이 긴게 나와가지고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야. 그럼 해보고 나서 안 되면 다시 한번 알려줘. 디테일한 계산까지.